윤석열이 윤석열이 김건희를 김건희를 네, 힘찬 노래와 함께 엔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 네, 지금 좌측 우측에서 시민들이 함께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탄핵 청원으로 윤석열 탄핵 원국민 항쟁을 만들어 갑시다. 어느새 하나 둘 모여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로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민이다, 여기는 우리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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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시청광장에도 시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윤석열 탄핵 촛불 대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한 번씩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끝까지 달려갑시다. 승리의 행진. 지금 시민분들이 조금 계시는데요. 한번 전체 구호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 청원 하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탄핵 청원이라고 해주시고 함께해요 하면 함께해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윤석열 탄핵 청원! 함께해요! 함께해요! 윤석열 탄핵 청원! 함께해요. 함께해요. 네, 다음 거는 준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만 청원 달성으로. 천만 청원 달성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일당들이 지난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면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성실히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꼴 아닙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이 자들을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청문회 증언 선서 거부, 범죄자를 처벌하라. 이들이 선서까지 거부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수사 외압의 실체 윤석열을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호외치겠습니다. 특검 거부 방탄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인 이모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과 이모 씨가 골프 모임을 취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로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그리고 사단장 참모를 포함한 저녁 식사까지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이모 씨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서를 거부하더니 위증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외치겠습니다. 청문회 거짓 증언 범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왜 일개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김건희 때문 아닙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끝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다. 윤석열이 그토록 격노한 이유,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전화를 걸었던 이유, 김건희 때문 아닙니까? 만약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고 여기에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함께 구호외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김건희 친분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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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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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거부 방탄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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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다시 네 박자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김건희를 김건희를 윤석열을 윤석열을 김건희를 김건희를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김건희를 김건희를 네, 힘찬 노래와 함께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 조선일보 폐관 실천단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거리에서 행진을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촛불 대행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MBC
유튜브 댓글창에 촛불 홍보가 가득 도배가 됐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 또 찝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달려가서 촛불 대행진을 이어가 주십시오.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라이브가 조금 전에 시작됐는데 2,000명 넘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MBC 라디오 시사 여기 들어가셔서 탄핵 촛불 토요일 6시 시청료 이것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스픽스에서 4,000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 스픽스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세 개 하면 좀 복잡할 테니까 두 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 스픽스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촛불을 알려주십시오.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촛불 대행진을 거리에서는 거리 촛불 대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탄핵 촛불 토요일 6시 시청역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시민분들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국민 동의 청원 61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세면 100만, 1000만 촛불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계광장에 계신 시민분들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신다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엄지척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음악인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엄지척을 날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국민 동의청원 검색하셔서 청원에 함께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 있는 시청역 촛불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호를 이어 외치겠습니다. 이 내용 당시 극우 유튜버들이 뿌리던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런 걸 믿고 참사의 원인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대리운 아닙니까? 이토록 무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탄핵해야 될 정권 아닙니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특정 세력 배우설 운운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인간 말종 백윤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시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시면 엄지척 날려주시고 동그라미 날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그거 어떤 새끼가 이거 올렸어! 라고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잘렸어요. 이거 정말 미친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사람 지키는 데만 급급한 이런 폐류 정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다. 국민이 격노합니다. 다시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우리 청계천에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나온 촛불을 든 시민분들입니다. 검색창에 윤석열 탄핵 국민 동의 청원을 검색해 주시고 청원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명의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서서 죽고 군복무를 하던 젊은 청년들이 물에 빠져 죽고 얼차려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공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국민이 화재로 죽었습니다. 노동자는 조폭으로 몰아죽이고 주 63시간을 일했다는 쿠팡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사이비 종교에 미쳐있는 대통령, 자기 사람 살리자고 수사 외압을 일삼는 국정농단이 무능한,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만든 참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생결단의 싸움입니다. 2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 국민 살 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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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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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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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가 올 예정이라 청계천에도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네요. 걸으시면서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유튜브 댓글 달기도 함께 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MBC 라디오 시사 스픽스 이렇게 두 채널 들어가셔서 탄핵 촛불 토요일 6시 시청령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 간기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 간기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시민 여러분,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신다면 국회 국민 동의청원에도 함께해 주시고 촛불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시고요. 엄지척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민 동의청원이 6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총선 결과도 그렇고 청원 결과도 그렇고 민심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즉각 탄핵입니다. 천천히 탄핵, 시간 될 때 탄핵, 준비되면 탄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즉각 탄핵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온라인에서는 이미 100만 촛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와야만 탄핵 민심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이 민심을 국회는 즉각 받들어야 합니다. 계속 주저주저하며 윤석열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개헌이며 명예로운 하야며 하는 소리를 하면 이 폭발하는 민심을 국회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항쟁입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항쟁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탄핵 열차 노선 다 깔아놨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만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100만 청원으로 국민 분노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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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100만 청원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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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진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자, 9월에 다시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청원에 동참하신 분들 모두 이제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거리에서 항쟁으로 싸워야 합니다. 토요일 6시 시청역 7번 출구로 모여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긴다네 아리아리 탄핵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깟 비가 우리의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열망을 막을 수 있습니까? 힘차게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김건희를 함성 시작. 네, 만사여통 꼬꼬무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여통, 대통령실로 통하는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고 꼬꼬무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끝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실 인사 개입, 디올백 뇌물수수, 양평고속도로, 최혜병 특검, 수사 외압까지 김건희가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김건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이 김건희에게는 달리 적용돼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특검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주가 조작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명품 수수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수사하라. 부패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허위 경력 논문 표절 김건희를 특검하라.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가 허수아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정농단을 일삼는 동안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만원 한 장으로는 점심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역에서는 공공의료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민생 파탄 진짜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윤석열을 탄핵하자. 민생 경제에는 관심도 없고 국민의 절규는 듣지 않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국회 입법을 준비 중인 김은혜 의원 그것을 찬성하고 나선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이들이 가진 재산이 각각 200억, 100억이랍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혜택을 받을 이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급급한 이들을 반드시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감세 정책 철회하라. 민생 파탄 진짜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민생이다. 탄핵으로 응징하자.
네, 광화문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 매일 시청 광장에 모여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60만을 돌파해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윤석열 탄핵 청원에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계신가요? 안에 저쪽에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손 한번 함께 흔들어주세요. 네, 1000만 선언 달성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힘찬 노래 함께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끄고 다시 한번 고해 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윤석열의 김건희를 윤석열의 윤석열의 네,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이 6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청원에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이미 윤석열 탄핵 범국민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압도적 민심이 정치권도 움직이고 언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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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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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